시대 가정이라는 불화가 없었어요? 크게 기억나는 거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거기서 그냥 하숙하는 학생으로만 살면 그럴 수도 있는 가족같이 하시는 분위기라서 네. 딱히 불화라고 해봤자 그냥 흔히 집에서 일어나는 불화? 네. 약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잘 그래요. 얘가 여기서도 이렇게 못하는데 나가서 잘하겠냐 이런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그 말인즉슨 사실은 집에서 엄마 아빠랑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얘가 대인관계를 이렇게 하는데 남의 집 가서 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집이 아니라 나가서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근데 오히려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와서 더 잘하게 되고 그림이나 이렇게 막 생겨요? 부모님들 애틋함이나? 미국 가면? 저는 미안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완벽했어요?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억울함이 미안하고 자체가. 그냥 아 그렇죠 네. 부모님이 보내놓고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네. 아 그렇죠 지금 게임하는 후배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그들에게 총을 해줄 수 있는 조언 웬만하면 그들도 사실 머릿속을 알고 있거든요 못 끊잖아요 근데 네 그럼 어떻게 하냐 저도 요즘 게임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 오면 게임하는 게 좀 달라져요 예전에 그냥 내가 할 수 없었으니까 해방감에서 하는 건데 지금은 좀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느낌이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힘든 게 저도 겪어봤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요 그냥 그냥 본인이 그냥 절박함을 느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만약 어떤 미국이라는 환경이 됐든지 유학을 가면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내 삶에서 그냥 어느 순간 없어져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가기 전에는 뭐 진짜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핸드폰에 빠져서 조금 자기 학업도 안 할 정도에 그게 문제잖아요 내 것도 안 할 정도로 가니까 문제인데 그런 학생들이 교환학생이라는 게 나름의 솔루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솔루션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가기 전에는 하는 게 뭐라 하든 부모님이 뭐라 하든 아무도 안 듣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녀오면 가서 게임만 안 한다면 네. 삶에서 게임이라는 게 점점 작아지거든요 네. 없어지거든요 갔다 와서도 물론 하고 싶긴 하지만 옛날보다 정말 덜하고 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좀 더 그쪽에 진짜 진지한 고민이 되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분위기가 좀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빨리 고민하는 스타일이요? 아 정말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저랑 같이 방을 썼던 친구가 네. 9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그 자기는 앞으로 어느 진로를 해야겠다 스칼라십을 뭐 어떻게 받고 학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좀 막 당황했어요? 되게 나름의 충격이 있었구나 그거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 친구는 어떤 대학 어떻게 진학을 해야겠다 이러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좀 그게 무의식 속에 좀 맞아요.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진짜 어른스럽다는 게 참 다른 말이에요 방과후 활동이나 특별 활동은 좀 어떤 걸 했어요? 방과후 활동은 봄에 골프를 쳤는데 아 이게 또 아,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죠 근데 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 네. 정말 좋은 게 네. 미국에 가면 한국에선 골프가 되게 쉽게 치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너무 비싸 근데 제가 갔던 학교에서는 골프를 할 때 내는 돈이나 막 축구를 할 때 내는 돈이 다 똑같아가지고 쉽게 즐길 수 있고 좀 더 사람들 만나기도 쉽고 다른 학교랑 교류하기도 쉽고 좋은 것 같아요 고2 때 갔으니까 아 나 1년 동안 하면 놀면 갔다 와서 공부도 못 따라가고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그래서 제가 책을 가지고 왔어요 가서 저는... 공부를 해야겠다 했는데 네. 1년 동안 쌓아두고 나니까 먼지가 한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볼일을 전혀 없고 근데 전 어차피 고2 때 갔으니까 고3 때 오잖아요 고3 2학기 때 오니까 재수를 해야겠다는 네.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진도를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걱정은 안 했어요 근데. 고2로 다시 오는 후배들 많거든요 실제로 내가 학업 부담 때문에 근데 민규 선배는 뭔가 작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학교를 계속 다니면 좀 더 재밌거나 막 네. 놀거나 그럴 수 있는데 대학 가는 거를 생각해 보면 1년을 재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1년 더 다니는 게 그냥 1년을 날리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그냥 3학년으로 복학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학력 인정 받고 하는 선배는 수학을 잘하는 선배들이에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갔다 와서 영어가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정말 이게 확실히 달라졌는데 갔다 오기 전에 1학년 때나 2학년 때 모의고사 보면 네. 항상 5등급 나왔고 학교 시험도 5등급 나왔고 근데 갔다 와서는 5, 3, 2학기 때 중간 기말을 보는 때 정말 하나도 공부를 안 했거든요 네. 일단 1등급에서 모자란 2등급이 시험 점수로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다음 또 수능 때는 현역 때는 뭐 2등급 나오고 재수할 네. 때는 1등급 나오고 네. 근데 영어 공부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단어도 공부 안 하고 갔다 오면 감이라는 것 자체가 늘어요? 갔다 오기 전에는 그냥 알파벳인데 갔다 오고 나서 약간 이건 문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미국 갔다 온 1년에 그게 차이를 확실히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물론 시험 점수를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외의 것을 다 포함한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